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는 어젯 밤에 한 9시 반쯤 네네. 5월 CPI 지수 나온 거 보고 아, 오늘 장 정말 좋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걱정이 무색하게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특히 s 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할 수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해야 9시 반에 네네. 나왔던데 전 사실 그 전에 잠들어갔고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뭐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5% 정도까지 나오더라도 어제 이제 음,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우려할 것이 없던 것이 왜냐하면 다음 달에는 상당히 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어, 뭐 시장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여하튼 뚜껑 열고 보니까 5.0%가 전월동기 대비 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는 사, 그 CPI 그 코어 CPI라고 그러죠 그런 물까지는 3.8이 나왔고 역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크게 우려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온전하게 이제 이익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다른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이 0.5% 가까이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 그리고 장중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한달 만입니다. 5월 7일 날이 마지막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간이었는데 요 그러다 보니 장중 기준은 벌써 33번째, 종가 기준은 27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록이 되겠고요. 어, 다우지스 나스닥도 조금 올랐는데요. 다우지스는 강법이었는데요. 다우지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까지 1.8% 남았고요. 나스닥은 최근 들어서 제일 강한 쪽입니다. 나스닥은요, 어, 마이너스 1.3%까지 네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근접했고요. 특히 나스닥 1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100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음, 심벌로 보고 이태로 이제 저축같이 하시는 분은 QQQ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0.7% 수준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이건 언제라도 최고가에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틀째죠? 헬스케어 섹터가 시장을 강하게 이어갔고요. 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누가 뭐래도 기술주입니다. 기술주가 또 여전히 강했고요. 알게 모르게 지금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죠. 리츠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을 제가 오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최근 한 달은요, 리츠 섹터가 열한 개 중에 제일 많이 올라서 6.84% 올라갔습니다. 이게 유난히 많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그리고 경기와 회복되면서 월세를 받는 사람들 이런 네네. 것들이 전체적로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츠 섹터가 6.84% 올라갔고요. 참고적으로 부동산 어, 리츠로 어, 전체 리츠를 어, 아우르는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큰 ETF는 VNQ라고 있는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 한 주당 가격은 100달러가 좀 는, 조금 넘는 가격. 그러니까 이한 주에 100주, 100달러 정도 좀 넣으면 미국 부동산 내지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종목으로 보면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 이끌고 있는 거는 단연코 유튜브를 갖고 있는 바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알파벳이죠. 구글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사상 최고가 1.1% 올라가면서 다셋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좀 분전하고 있습니다. 1.4% 올라갔고요. 아마존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고 지금 속상해하시는 분 많은데 아마존이 이번 주에 2% 이상 오르게 벌써 이번 주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2.1% 올라갔지만 반면에 애플 같은 건 여전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서비스 나오란 이제 또 클라우드 기업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강력 매수견을 내면서 목표주가를 500 거의 700달러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레포트 발표할 때 시점 을 보면 거의 50% 상승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5% 올라갔습니다. 페이팔도 한2.2% 올라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이 t 프로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거가 메가캡 그로스라고 있습니다. m g k 라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1%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에 지금 불과 3, 4달러 차이로 근접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섹터가 또 유난히 강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에서 저희가 미국 부동산에 쉽게 투자하는 법 리츠 특집을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 준비한 컨텐츠 조만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어서 오늘 발표됐던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네 소, 에, 소비자 물가 지표인지 다시 한번 하나 지금 꼼꼼히 따져보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0%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5% 상승한 건데요. 전망은 4.7%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더 올랐죠. 어, 이 수치는 2008년 8월 5.3%가 올라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이 되겠고요. 전월 대비로는 0.6%가 올라갔습니다. 아 역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등량률 그림 보이시면 이 그림이 되겠고요. 어, 전월 대비로 보면 이제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플러스 0.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뭐가 많이 올라갔느냐를 보여드리면 지난달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니까 4월 수치를 보면 3월 대비 아, 중고차가 10%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가 많은 분들 야,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일이 뭐 있냐 그러지만 신차를 사기가 쉽지 않고 생산이 딸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의한 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특이 특이한 상황이 이뤄지고 네. 있는데요. 기억하실 게 지난 달에10%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조금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달 동안에 7.3%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한달전 대비 7.3% 올랐다. 가만히 있으면 차값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딜러하고 물건을 사던 사람은 올라가는 거 되겠고 여기저기 광고나 이럴 때서 너희들이 놀고 있는 차를 갖고 와서 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요. 전년 1년 동안에 보면 29.7%나 지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신차 가격은 일 전월 대비 1.6% 그리고, 어, 전년 동기 대비 3.3%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많이 올랐다. 왜냐면 하 신차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엔 쉽지 않,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너무나 뻔한 가격인데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휘발유 가격은 이제, 어, 어, 작년 대비를 보면 56% 워낙 작년만 쌌잖아요. 어, 그렇지만 전월 대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식품 가격은 0.4%가 전월 대비로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제외하고는 크게 올라간 건 없는데, 어튼 이런 게 핵심적인 요인이었고요. 상식적으로 왜 많이 올라갔냐. 중고차 가격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발표할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론 예측이지만, 크게, 그렇게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 어, 어젯밤에 발표된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표, 저희가 CPI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 각종 소비자들이 뭐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그야말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이 무, 그 가격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 5월 CPI가 어찌되었든 높이 발표가 된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강했다는 거는 사실 아직 의문스러운 부분이 조금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물가 올라가고 인프라가 우려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악재는 분명히 악재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짐 크레이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아시다시피 CNBC의 뭐 유명한 진행자이자 TheStreet.com을 CEO이기도 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물가상승률. 기대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를 저는 얘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우려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5%는 아, 이제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직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할 때다, 이제는. 주식을 살 때다. 얘기죠. Let's do some buying. 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분의 그대로 워딩인데, 이제 주식을 살 때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대기 자금도 많고, 주식을 투자를 지금 더 늘리려는 사람도 줄을 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탈 널리지의 창업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비자 물가 발표로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FMC o 회의에서 어떤 새로운 스탠스의 변화를 유도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중고차 가격도 이게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고차가 품기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색적으로 보더라도 중고차가 가만히 있는 차가 20% 올라가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는 거를 보여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월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블룸버그의 제가 지난달에 한번 보여드렸던 기사의 제목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이겁니다. 월가의 분위기는 리플레이션이건 인플레이션이건 디플레이션이건 주 시장은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잘살수 있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딱 지금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 또한 삼십만 육천 건으로 또 감소했거든요. 이건 역시 주 시장의 호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지만. 음, 이제는 이 시장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무엇보다 연준의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기, 없을 어떤 예상이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이 오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죠. 많이 네네. 올랐고, 특히 그 s p 5 0백 d 사상최고가에 갔는데요. 항상 이제 주가만 보면 많이 올라갔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이랑 같이 가는 건데 이익이랑 같이 가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S&P 5 0 0 최근 10년 동안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파란색은 주가 자체입니다. S&P 500이 되겠고요. 그랬고요 아래 그 검은 선은 주당 이익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뭐건 상관없이 결국은 방향성이나 거의 기울기 도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최근에 보면, 지금 주가 이익 전망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을 오히려 주가가 횡보할 수 있는 거죠. 요지 올랐지만 한달 동안, 거의 두달 동안 횡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P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낮아진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12월 예상 실적 기준의 PR 추이인데요 지금 현재 PR이요. 오늘 현재 21.1배가 나오는데요. 이 21.1배라는 것은 금년 최저 수준입니다. 즉, 주가는 사상 최고까지만밸리에이션 보면 21배, 1.1배가 절대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올해 들어서는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밸리에이션 부담이 주가를 보면 주가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밸리에이션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 그래. 작년 10월 금년 초보다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시장의 가장 주된 변수라고 꼽혔던 월 CPI 지수 발표가 됐고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거다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신규 실업 건수가 감소를 했다 보니까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도 증시는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까지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이학영 MTN 전문위원님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